도대체 밤에 무슨 누가 뭐 이 그 자 이태원 다이브가 제일 이쁜 거 아시죠 여러분? 정성이 있어야 돼. 택배가 뭔지 알아? 첫방. 그렇지. 그런 사람이야. 너무 이게 여기가 소당이잖아. 네. 소송소 옆에. 네. 제일 예쁜 거 하나 골라봐. 솔직히 흠집이 없을 수 없잖아. 기계로 찍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예쁘게. 그 다음에 또. 근데 이제 그걸 한 번에 가볍게. 소금을 딱 한 번 묻는 거지. 소금후추 미원 깨소금. 많이 남았어요? 네, 아직 요거하고 두 가지 감치고 생선이요. 그래도 할아버지한테는 최고 좋은 거 항상 나는 굶어도 신령님한테는 최고고 지가 먹는 거는 소고기고 뭐 그런 거 다 처먹고 다니면서 나중에 신당에 가서 보면은 손 싸골대기에 올려놓고 할아버지 불려주세요 하는 거야. 그 도둑년이야. 가운데다가 하나 받쳐놔야지. 이제 힘 받으라고. 이렇게. 이거를 바깥에서 싸갖고 여기로 갖고 들어오면 위험하잖아. 쏟아지니까 요령이야. 아예 그냥 갖다 놓고 하나씩 싸서 내리는 거예요. 그럼 뭐 음식을 하나 해도 야물딱지게 똑바로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근본 없이 그냥 막 갖다가 올리고 막 갖다 처먹고 이러는 거 보면 그게 다 미친 것들 같아. 나는 내리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쫙 항상 이걸 하는 거야. 애들한테 엄마는 혼자. 왜냐면 신엄마도 신당에 이해를 갖춰야 되고 나는 또 내 신당에서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너 혼자 니권 해야 돼. 어? 내년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순서대로 행사가 있잖아. 그런 모든 걸 배워서 정식 내년을 했으니까 이제는 네 신당에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야물딱지도 잘 먹으란 말이야. 어버버하게 하지 말고. 이제 보면은 얘가 너무 크잖아. 비슷한 사이즈로 놓으라고 뭐 이렇게 딸을 맞추는 거야. 무조건 하지 말고. 이렇게 포도도 튼튼하고 알맹이 안 떨어지잖아. 또 하나 내려요. 조심히 흔들면 포도 떨어져. 바나나가 난이도가 높아. 그치? 그치? 초창기에 이거 엄청 많이 하셨던 거예요? 혼나면서? 제가 혼자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예를 들어 내가 어저께 내려서 오늘 하는데 누가 도와줘? 신도가 없잖아. 어제 내렸는데 무슨 오늘 신도가 있어. 그러면 날밤을 새는 거야. 밤새 연습을 하신 거야? 아니, 혼자 상을 차려야 되는 거야. 누가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너무 꼬질한 것 같아. 어제 포샵 해갖고 편집해. 진짜 인간적으로. 이건 그런 필터가 안 되는 카메라라서. 스노우가 아니에요. 나 지금 여기로 막 땀이 이렇게. 미치지. 막. 피디는 나의 피디는 안티다. 제가 웃으냐. 너 한 칼에 끝내다 포샵 좀 해달라더니 이 카메라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어플을 좀 다운받아봐. 스노우처럼.
잠깐만, 색깔이 노랗게 같이 가니까 바나나를 넣고. 신자손들이 학을 띄워, 나한테 막. 국당에서 과일이 뭐 좀 약간 모양이 저기 했다. 그러면 이제 과일가게 아저씨도 죽는 거야, 나한테. 막 받고 오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큰일 났어. 도대체 밤에 무슨 누가 뭐 이 그 비료 냄새 있잖아요. 퇴비. 아, 나 미쳤어. 아, 여기죠. 불러줘. 켜줘야지. 어머, 이거 스타벅스. 자, 당근에서 샀어요. 호텔 너무 예쁘지? 다이소 5,000원. 4개 사갖고 1만원 들었습니다. 자, 이태원 다이소가 제일 이쁜 거 아시죠, 여러분? 이태원 다이소에서 많이 사주시고. 자, 밖에 있는 그룹은 1,000원, 2,000원, 3,000원. 다이소는 사랑입니다. 요것도 다이소. 요, 목이 되죠. 아! 싫어! 아! 아! 이거 어떻게. 안 죽었어. 이것들은, 제 안방이에요. 한 개의 재료를 다 해놨어요. 여기가 너무 붙여놨거든요. 촬영이 안 돼. 이 가구도 너무 멋있네요. 멋있어요? 이 모기장인데 사람들 자꾸 공주래. 모기장 중에 이게 제일 큰 거라서 그냥 산 거야. 흔들이 좀. 흔들렸으면 간지 떨어져요.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저는 말 안 할 거예요. 제가 말하겠네, 업로드로. 단상이 높네요. 이게 전원주택이라서 천장이 높아갖고 나 지금 높아요. 조심하셔야겠어요. 이것도 너무 작아. 아, 예쁘다. 남부장을 쳐주세요. 나 대란들이 쳐와. 다 다른 곳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성 거실에 성주 판관 성주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아직 이제 성주 곳을 환이 안 나와서 못했기 때문에 목은 있죠. 그래서 오늘 저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용궁으로 하시는 거세요? 네, 용궁인데 아직 이제 이게 모터 돌리고 연꽃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물 정화한다고 물이 깨끔밖에 안 받아놨지만 용궁입니다. 민물 용궁. 이거 소나무예요? 그 인테리어가 끝나서 저기 표가 잘 안 나지만 여기다 이제 오색을 걸고 예단 걸고 이렇게 또 초도 좀 킬 수 있게 아직 인테리어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목을 쳐 드린 겁니다.
거의 다 찾아진 건가요? 네. 와, 이런 작은 사람이 있어야 돼. 비가 들어. 목숨을. 너가 저리다가 부장 따를 수 있어. 저기 맹크들. 집이 너무 좋고 이렇게 새로운 곳 오셔가지고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도 진짜 설레고 기쁘고 너무 좋아요. 앞으로 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마녀님의 여기 새로운 곳에 오셨는데 네. 앞에 이제 궁궐 같은 집도 그렇지만 그 앞에 펼쳐진 과수 언니든 산이든 풍경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4년 정도 되어갔어요. 선생님 항상 매번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이런 새로운 이천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 더 기쁘고 너무 마음이 애틋하고 또 뿌듯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아시아.